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앞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여는 스타트 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씩 다 소개해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페어가 잡힌 게 없을 때는 공격 수비 밸런스 생각하면서 탱커, 딜러 하나씩 잡으면 되고요. 무슨 덱을 하든 간에 빌드업이 지금은 제일 중요해서 덱보다는 빌드업에 집중을 해주세요. 시너지만 봤을 때는 지금 수호자도 받을 수 있고 비치도 좀 있으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하이머딩거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강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트위치도 길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골드 증강체 이상일 때는 새로 고침을 누르는 편입니다. 지금 증강체들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초반에 가장 센 거는 기병대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병대 문장을 먹도록 할게요. 솔직히 기병대가 없는 시점인데 왜 기병대를 먹었느냐? 그냥 초반에 제일 센거 먹은 것뿐입니다. 그럼 기병대 스웨인한테 주면서 빌드업 하고요. 스웨인한테 아이템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뭐 용술사, 분노날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빌드업하는 거 보면은 다 똑같아요. 공격 수비 밸런스 딱 맞춰주면서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한다. 이것만 딱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게 빌드업 실력이 판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빌드업은 뭐 타릭, 레오나 쓰는 것보다는 기병대 더 추가해주고 스웨인 위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세트 카르마 집어넣으면서 용술사를 받아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죠? 오랩 단계에서 기병대 하나 추가해주고요.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빌드업 유지해도 되지만 만약에 요네가 잘 나오면 요네 쪽으로 틀 수도 있어요. 기병대 유닛 중에는 누누가 있습니다. 그럼 누누랑 같이 신기루를 받을 수 있겠죠? 옛날에 기병대 요네, 기병대 야스오가 핫했었는데 극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주안이 2성 붙었고요. 요네 나왔죠? 지금 레오나까지 2성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세개다 빼면은 레오나, 요네, 릴리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병대가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탱템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요네한테 부족한 능력은 뭐다? 피읍이 없다. 그리고 공격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우는 정의의 손길로 처리하면서 곡궁 딜템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센것 같죠? 이러면 이자도 챙길 수 있어요. 이러면 장갑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 스웨인한테 아이템을 줬었지만 이젠 요네한테 줬죠? 그럼 당연히 다음 시너지는 전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템도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네 같은 경우 전사기 때문에 전사 시너지를 챙겨주는 순간 공격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속이 중요하니까 구인수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지금 충분히 센 타이밍을 잡으면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인의 결의까지 바로 줬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빌드업 되게 쉬운 것 같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앞라인이 튼튼하면 초반에 세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병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이 지금 센 거예요. 지금 메타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잘 나온 거 그대로 빌드업 하면서 아이템을 아끼지 말고 소모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오른 아우솔로 넘어가면 1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 아우솔이 조금 빠른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뭐 기병대 쪽이 워낙 잘 붙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도 돼요. 요네는 신기루랑 전사니까 그것들만 잡으면 되고요. 4연승 탔죠. 신기루는 매번 특성이 바뀝니다. 이번엔 대장군이라고 해서 전투가 시작이 될 때마다, 진행을 할 때마다 스택이 쌓여요. 그럼 체력이랑 주물력이 증가합니다. 지금 신기루 밑에 보시면 스택이 보이죠? 저게 한 칸마다 전투를 한번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리신이랑 애니비아는 필요가 없이 그냥 팔고 이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전혀 겹치는 시너지가 없죠? 공속이 부족하니까 BF는 지크의 전령 같은 걸로 가도 좋습니다. 오, 다이아? 이러면 요네 2성이 붙기 전에 다이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네한테 있는 아이템을 다이아한테 충분히 넘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다이아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요네 2성이 붙었거나 전사 시너지가 나왔으면 아이템을 넘겨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병대 다이아 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됐을 때 야스오한테 아이템이 그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셀것 같습니다. 어때요?
앞라인이 잘 버텨주니까 지금 딜러도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똑같이만 따라해도 뭐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여기까지는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증강체에 기병대 관련된 거 없어도 뭘 먹어도 다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빌드업과 관련된 거 있으면은 그거 우선으로 먹고요. 자, 절대 시너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결국에 기병대는 내릴 거예요. 자, 지금 수호자 같은 경우에도 탱커 라인이 이미 충분한데 이성이 붙었으니까 잠시 쓰는 거지 딜러가 더 나오면은 그때 바꿀 겁니다. 자, 근데 다이아는 마법 피해라고 써있죠. 이게 다이아 키우기랄 때는 제 생각에는 결투가가 있을 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군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끝까지 쓰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자, 6연승 좋고요. 자, 아직은 넣을 유닛이 없죠. 뭐 육신기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누누만 나오면 바로 레오나 버려주면서 바꿔줄 거예요. 자, 7연승 확정이죠. 빌드업만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제가 이따 후반에 덱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구인수가 없어서 공속이 살짝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지크의 전력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프 갖고 오면서 요네랑 전사, 자, 그리고 비늘 혐오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벨트보다는 그냥 장갑 올라프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연승이니까 레벨업 하고요. 아, 맞다.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늘 혐오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러면 벨트 갖고 올걸 그랬죠. 자, 그럼 잠시만 요네 써주면서 버티도록 하고요. 야, 이거를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전사 시너지는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요. 야, 혹시 모르니까 갖고만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신기로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즈 같은 거 중간에 써주면서 길드 효과 받아주면 됩니다. 자, 릴리아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조이 같은 거 잘 나온다? 그럼 요술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요술사한테 아이템을 안 줬으니까 뭐 요술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조이가 나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요즘 저렇게 쇼젠 인피 복원 주면서 뭐 애니비아 키우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제가 각 나오면 보여드릴 겁니다. 자, 3코 리롤 덱, 뭐 1코 이지럴 리롤 덱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자, 요술사 잡아놓겠습니다. 자, 탱커 라인만 든든하니까 이걸 9연승 해버렸죠? 자, 장갑 두 개, BF, 망토, 연은 일단 AD에 좀 관련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타릭이랑 교체하면서 그냥 요술사 받는 걸로 하고요. 기병되니까 타릭 같은 수호자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부터 뺐습니다. 자, 제가 후반 갔을 때는 결국에 아오신을 쓸 수 있으면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도장에 쇼진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이번 시즌의 5코 유닛들은 쇼진이 대체적으로 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마나통이 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울리는 편이고요. 자, 당연히 여기까지 리롤 한 번도 안 돌렸으니까 연승 깨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사이버네티, 이식술, 통신. 이번 시즌에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초반에 쓴 거지 후반에는 또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재생의 바람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오신을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재생의 바람을 먹으면 한 턴을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조합은 9렙보다는 8렙의 완성을 시키는 게 좋다. 다이아 1성한테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 2성 붙여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이펜이 페어가 잡혔죠? 자, 이렇게 먼저 나오는 용도 잡아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다른 용들은 왜 건너뛰었나? 지금은 딜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딜러와 관련된 용을 먼저 잡아놨습니다. 자, 9레벨은 절대 어정쩡하게 가면 안 돼요. 다이아가 2성이었으면 9레벨 갔을 겁니다. 오, 사이펜이 2성이 붙었죠? 자, 이러면 신기를 원래 쓰려고 했지만 먼저 2성이 붙은 사이펜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남이랑 사이러스 바꾸면은 사속삭임 그리고 난동꾼 이렇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다 넘겨줘야겠죠? 자, 일단 누누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넣을 게 없을 때 탈론 같은 길드 시너지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병대, 정손, 거결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쇼진 줄만한 유닛이 없으니까 일단은 탈론. 자, 진짜 어려울 거 없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가는 와중에 아이템과 어울리는 거 줄만한 애가 딱 나오는 순간 그때 이성한테 바꿔주면서 조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8코 이성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9레벨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9레벨 가는 겁니다. 자, 탈론을 지금 아오신이다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템은 아무거나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장갑 갖고 오면서 후반에 CC가 되게 많다 보니까 수은 장식대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사이펜이 2성이 붙었다는 거는 제가 사이펜 덱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앨리스 니코스면서 속삭임, 형변 이 조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기병대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형변이나 난동꾼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은 요네한테 넘겨주고요. 자, 레오나랑 누누 바꿨어요. 자, 누누가 신기르니까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병대가 추가가 됐죠. 진작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니비아 덱이 이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되게 센 편인데 애니비아한테 졌죠. 자, 그래서 제가 저기에 좋다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바드. 자, 이거는 요네를 빼고 그냥 탈론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아까 다이아를 팔았죠. 그래서 더 이상 신기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기병대 길드 빌드업이에요. 자, 도장은 바드 주는 걸로 하고요. 지금 상대방도 템들을 다 보면은 쇼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저런 애니비아를 키웠다가 삼성을 못 찍으면 아오신한테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정도면 피관리 잘했고요. 자, 좋아요. 자, 이건 앨리스 팔고 이 자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도 딱히 필요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일러스는 2성 붙일만 하고요. 원래 난동권 자리에 오른도 들어가죠. 자, 혹시 모르니까 그 사이펜과 관련된 덱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 앨리스, 니코 원래 다 들어가요. 자, 혹시 모르니까 갖고는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니코 팔고 이자를 챙길게요. 자, 오른은 나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빌드업 딱 끝났으면은 오른, 아오신 그 두 개 넣었을 때 사폭풍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9레벨은 딱 보니까 5-5쯤에 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상대방 보시면은 지금 용의 동맹입니다. 자, 저 증강체가 되게 재밌긴 한데 저렇게 사용 들어가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소개해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용동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게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연승 끊어진 상태에서 8레벨 찍고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0원이 모였죠. 그래서 8렙 때는 조합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리다가 아오신 같은 거 빨리 나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8레벨에 돈 쓰는 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다. 자, 이거 원래는 지는 건데 지금 사이펜의 배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지는 거였습니다. 너무 세 보이는 것은 늘 저격을 해줘야 돼요. 자야가 거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사이펜이 그냥 터지는 거였어요. 좋아요. 자, 야스오 나왔고요. 자, 신기루 조합에서 바꿨기 때문에 야스오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2성이 나오면 쓸 겁니다. 자, 굳이 왜 조합을 바꾸려고 하나. 앞으로의 조합을 보시면, 전투를 보시면 점점 감이 오실 겁니다. 저 사이펜 2성이고 지금 상대방 아오신 1성이에요. 그냥 졌죠? 제가 1에서 아오신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배치가 좀 진 것도 있지만 배치를 똑바로 했어도 졌을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후바나 쓸 때 아오신, 아우솔, 쉬바나 이렇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쇼진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구인수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탈론 2성 일단 붙이고요. 자, 2성 붙기 전에 아오신 나왔으면 당연히 아오신 썼겠죠? 자, 9레벨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찍고 야스오를 투입할게요. 자, 쉬바나가 먼저 2성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자석 재우기로 아이템 빼주고요. 자, 쉬바나가 좋다고 해서 쉬바나를 1성으로 바꾸는 거는 좀 안 좋고요. 자, 2성용보다 1성용이 좋은 경우는 아오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2성이랑 1성이랑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유닛이 나오기 전에 쓸만한 유닛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아이템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등 컷했고요. 자, 5원짜리는 일단 잡아두세요. 자, 바드, 소라카, 아오신 이 세 마리는 셋이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저희가 기병대는 써야 되는데 헤카림이 아직 안 나왔죠?
나중에 이제 기병대 중에 헤카린만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아오신이 사기인 이유. 바드궁을 맞아도 궁이 나온다. 어, 근데 이겼네요? 자, 이러면 2등까지는 확정인 것 같죠? 어, 스태틱 나쁘지 않고요. 자, 이제 헤카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이가 빨리 나왔다면 릴리아 써주면서 요술사를 썼겠지만 지금 조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릴리아도 이제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자, 누누도 신기루를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신기루를 위해서 굳이 누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헤카림 이상 붙었죠? 이제 탱커 라인은 대체가 됐어요. 계속 돌리고요. 자, 이거는 누누를 빼주면서 그냥 소라카를 집어넣을게요. 자, 스태틱 넘겨주면서. 자, 보통 탱커 시너지들이 후반 왔을 때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난동꾼 같은 거 처음에 활용하다가 후반에 버려주는 거. 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겼는데 여기는 클론이라서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야스오가 먼저 붙었으면 야스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체할 것만 나오면 탈론 팔고 탈론 아이템 넘겨줄 겁니다. 아니면 야스오를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뭐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5코스트 유닛도 안 좋은 거 쓰다가 좋은 걸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아까 클론은 분명히 이겼었는데 지금 또 지죠. 심지어 더 세졌는데도 졌습니다. 오, 소라카 이상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야스오한테 아이템을 넘겨주면서 그냥 요네로 바꿔줄게요. 자, 이러고 이제 세주아니도 그냥 버리면서 릴리아를 써주겠습니다. 야, 시너지 완전 깔끔합니다. 아, 아이템 넘겨주니까 아웃이 나왔죠? 다 돌리고 나서 아이템 줄걸 그랬습니다. 자, 근데 쇼젠 구인수 야스오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야, 야스오는 칼질을 뭐 10번을 해도 앞라인 못 잡는데 아오시는 스킬 한번 쓰면 다 잡습니다. 예, 성능 차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다음 패치 때는 아오시는 100% 너프를 먹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딱히 먹을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비술사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오신한테 크게 맞고 있기 때문에 신비술사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크. 어, 일단 잡겠습니다. 자, 아오신도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 후반에 난동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파이크랑 사일러스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아오신을 잡아줄게요. 자, 더 이상 쉬바나는 못 씁니다. 자, 조합이 점점 바뀌죠. 자, 도장 넘겨주고요. 제가 내리는 것들 보시면은 그냥 4원짜리 3원짜리 내려주면서 5코스트를 바꿔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점점 더 성능 좋은 것들 써주는 거고요. 아, 좋아요. 오, 아오신 이상 붙었습니다. 자, 이러면 야스오를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지금 일단은 용의 이성이 붙은 거라서 사이펜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오른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돈부터 쓰고요. 자, 침장 나왔으니까 배치 빨리 바꿔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머지 아이템은 아오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침장 잘 들어갔죠? 자, 이런 거 배치 잘 신경 써야 돼요. 못 봤을 때는 1초 남았을 때 바꿔주면 이렇게 저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네는 지금 신기루랑 전사 두 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빼기가 좀 애매하고요. 자, 이러면 릴리아를 빼고 오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몰라요, 게임.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아오신한테 아이템이 잘 들어갔으면서 조합이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를 보면서 간 거라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죠. 자, 파이크 바드 다 붙었고요. 자, 오른 잡고요. 오케이, 오른도 붙었습니다. 릴리아 빼주면서 오른 이상 붙이고요. 신비술사 넣어주면서 벤시의 발톱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빌드업을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증강체가 그쪽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기병대, 결국에 기병대를 다 뺐죠. 그러니까 증강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그래도 야스오 잘 파고 들었고요. 침장 맞은 게 아쉽습니다. 아, 이거 침장이 너무 크다.
와, 일단 살았어요. 야, 이거는 침장만 안 맞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릴리아 버렸으니까 더 이상 조이 쓸 자리 없고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벤시를 포기하고 침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1초 남았을 때 아웃인 왼쪽으로 빼요. 바드랑 같이 뺍니다. 자, 상대방 지금 지지라고 했죠? 이거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자, 바드 공 잘 들어갔고요. 아, 근데 아웃이 너무 뜬다. 오, 일단 PL 남았습니다. 이겼다. 끝났다. 자, 오늘 살짝 정리하자면 초반에는 탱커 시너지 유닛들이 세니까 그대로 시너지 밀고 나가는 빌드업을 통해서 구렙대, 아오신, 소라카, 바드, 오른, 자, 이 조합으로 넘어오면 상위권이 가능하다. 자, 잘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